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 묵념하고 또 안전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에 왔었다고 하니까 뭐 잘 들었겠지만은 혹시 여기가 작년에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뭐였던 장소라고 여기가? 계약살. 그러니까 계약살은 다 알잖아. 선생님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 왜? 불태웠어요. 어? 무슨 모 공무원 맞아요. 아 여기가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이 장소고 여기는 불편한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들었다고 하니까 혹시 안 들었던 얘기 이거는 안 들었을 거다 하는 제가 선생님 생각했던 내용을 좀 혹시 말씀드리면 혹시 작년에 국민 보도 연맹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보도 연맹이라는 얘기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죠. 꼭 안 들어본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다 알죠. 국가보안법. 들어봤어 국가보안법? 안 들어봤어. 여러분들 들어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 들어봐도 상관없어. 좀 있으면 이제 다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란 거 있어. 예전에 그 여러분들 저 민주화항쟁 이런 데는 얘기는 들어봤죠. 민주화항쟁 80년도에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감옥 가고 막 있었던 사람들의 주로 이제 어떤 법을 근거로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 국가보안법이 언제 만들어지냐? 예. 1948년 12월달에 만들어져요. 1948년 12월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들 여순항쟁이라고 들어봤죠? 여순사건이라고 들어봤죠? 여순사건? 여순순천 반란사건. 예전에 국사생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은 여순사건, 여순항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대답이라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대답 잘 안 한다는 거 알아. 그래도 빨리빨리 하자고 아주 좋은 진행을 위해서 대답이라도 열심히 해줘. 자, 여성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거 얘기가 길어진 여성 사건까지 가면 사상 사건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다 들었다며. 1940 원래 사상 기간은 47년 3월 1일 3.1 발포 사건으로부터 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을 지금 사상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년 7개월 동안 사상사건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승만이 여수 순천에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라는 연대가 있거든요. 연대에다가 제주도 가가지고 사상사건을 제압하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 근데 이제 벨타 진압하러 딱 두 개 중대가 진압하러 딱 오다가 벨타 탔다가 두 개 중대가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려가지고 우리는 공격을 줄 수가 없다 하면서 내려서 일으킨 사건이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 그 여순 사건 이후에 그게 언제 벌어지냐면 48년 10월이에요. 10월. 그 여순 사건 이후에 이승만이 이거 안 되겠다. 나름대로 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의 두 달 후에 12월에. 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뭘 조직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해.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예전에 좌익 활동했던 사람. 제주 같은 경우에는 4.3 사건 관계 연루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야.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소위 이제 좌익이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좀 전향시켜가지고 우리 말로 이게 뭐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목적은 좌익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사상 사건이다 보니까 국민보도연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 그러니까 미 군자 보고서에 의하면 2만 7천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확실한 목적이 누가 이렇게 일이 있어본 건 아니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연맹이라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연극하면서 공산당 바꾸냐고 하면서 연극도 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연맹원에 가입하면 가입도 다 돼야 돼. 그 마을 동네까지 다 지구가 다 있어요.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50년 6월 25일 무슨 일이 벌어져? 6.25가 벌어지죠. 6.25가 딱 일어나니까 이승만이 뭘 하냐면 예비검속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그 예비검속 대상자가 누구냐? 보도연맹원, 그래서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가입된 사람들. 그래서 제주도에는 몇 명 정도가 6.25 때 예비검속이
검토기 되냐? 예비 검토기라는 거는 미리 뭐 대안이에 딱 얼굴 봐, 감수 봐 여기. 감수? 농담이 아니 미리 그 농담이지만 대안이 대안이가 여러분 생각에 얘는 한수 하나 가만히 있는데 인상이 더러워. 뭔가 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도 대안이를 잡아가면 여러분 어떻겠어? 좋아요. 대안이 잡아가면 좋죠. 저, 누가 잡자는 사람 누구야? 저요. 강력 주장한 사람. 너 누군데? 이름? 김동동. 동동이 좋아. 동동이. 동동, 동동이 인상 안 좋아. 쟤 꼭 범죄 저질 것 같아. 자다가. 감사합니다. 그게 예비 검소입니다. 예비 검소. 아, 못생긴 게 저냐고. 대안이 잘생겼는데. 아니라고. 아니, 나한테 웃으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나쁘다는 것만으로 잡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비 검토기라는 거는 미리, 얘를 딱 보니까 미리 범죄를 저질 것 같아. 그래서 구금하는 거를 예비 검토기라고 합니다. 근데 예비 검토 대상자가 아까 보도 연맹원이라고 했죠. 제주에는 거의 한 2만 7천에서 2군 전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몇 명 정도가 검토기 되느냐 하면 제주에서 한 1,000명 정도. 제주에서 자, 특군 준비 말고 있는데 이거 네. 잘 그래. 1,000명 정도가 검토기 되는데 이게 제주도는 성산포경찰서, 제주경찰서, 다음에 서귀포 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모수포경찰서, 이렇게 네 개 경찰서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A, B, C로 나눠요. 범죄 그 혐의. A는 가만 놔두면서 D까지, D는 굉장히 제주기 나쁜 사람. 그래서 이제 한국전이 딱 일어나니까 뭐라냐면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그 외국 그 저기 영국에 있는 기자가 예비군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거죠. 기사를 썼는데 그 어디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최고의 위치 있는 사람, 정확한 표현이 뭐야 되지 까먹었네. 위치 있는 사람으로 최고의 위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 지시가 내려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고 있는 사람이 그 이승만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 아직 최고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어떻게 최고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도대체 최고일 수도 있고 경찰에서 최고일 수도 있고 부인의 최고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표현들과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저기 예비 검독된 사람들 저기서 몇 명이 돼 있었다고? 1,00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 정확한 것도 아니다 그거. 누가 이렇게 있어 뭐 기록이 없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학살하라고 명령을 해. 학살하라고 명령을 해. 학살하라고. 그래서 전주 말고 이거 전주만 있는 일이 아니죠. 이쪽에도 있는 일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해요. 대전에 가면 골면골이라고 있는데 무덤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4km 유럽 대부분이 다 무덤이야. 그게 어떤 무덤이냐 하면 6.25 때 그 예비검속으로 구속됐다가 학살된 사람들의 무덤이라며 무덤 그게 한 4km나 돼.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일어났겠죠. A, B, C 중에 학살됐다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면 C나 D 정도죠. 네. 그래서 각 그 경찰서별로 그렇게 다하기 진짜 감사하는데 제주시는 근데 정확히 기록이 있는 데가 없어. 어디서 몇 명 죽었냐 그런 게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 여기다 여기 서다로. 다음에 제주시는 추정만 합니다. 한 500에서 한 6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학살이 되냐면 바다 수장이라고 하죠. 수장이 그것도 기록이 아니고 동네 사람이 한 300명이 배를 태워가지고 1차 배를 태워가지고 그 산지 부두 지금 제주 부두 배 타고 나가는 거를 봤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빈대로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을 하는 거지. 유가 일어나자 일곱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확대돼서 죽였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